안녕하세요. 순애의 살림노트입니다. 항상 맛난밥을 해주는 전기밥솥. 하지만 은근히 귀찮아서 세탁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밥솥을 한동안 세척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지 밥에서 약간 쿰쿰한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 또 밥도 누렇게 변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전기밥솥 청소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할수 있는 전기밥솥 청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전기밥솥에 세척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빼주고 한꺼번에 세척을 하면 굉장히 편한데요. 먼저 스팀커버 부분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커버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추는 살짝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물받이도 함께 빼주세요. 여기 나사가 있는 부분도 빼줘서 청소를 해주면 좋은데요. 저희 집엔 드라이버가 없어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뚜껑을 열고서 밥솥과 내솥 뚜껑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내솥 뚜껑은 여기 손잡이 부분을 잡고 힘을 주어서 빼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패킹도 이렇게 분리해서 세척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분리가 된 솥과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은 따뜻한 물에 담가 불린 후에 주방 세제로 뽀득뽀득 깨끗이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전 미리 씻어 물기를 빼주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한번 해볼까요? 뒤쪽을 보면 이렇게 청소핀이 있을 건데요. 이걸로 증기배출구를 먼저 뚫어줄게요. 그 다음 밥솥을 소독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어준 후에 행주로 속과 겉을 꼼꼼히 닦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밥솥 위쪽 증기 나는 곳이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이곳을 정말 꼼꼼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이 안 닿는 부분은 이렇게 면봉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다 닦아준 후에는 베이킹소다 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한 행주로 몇번더 닦아줍니다. 이제 말린 속과 나머지 부품들을 다시 원상태로 조립을 해줍니다. 이때 내솥 뚜껑 패킹은 잊지 않고 꼭 끼워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는 전기밥솥이라면 누구나 있는 자동 세척 기능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솥에 물을 적당량 넣어준 후에 이렇게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린 후 자동 세척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전기밥솥 청소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밥솥 청소가 끝났는데요. 언뜻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간 날때 간단히 자동 세척 정도라도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